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.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킬리의 신제품을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은 블루스 디스오더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출시된 킬리의 3가지 드라이브 앤 퍼지 페달들은 오는 3월 14일부터 전세계 동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처를 통해 제품을 미리 받아보고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촬영 일자는 지금 3월 5일인데 네네. 이 공개가 3월 14일부터 쭉 됩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앤디 티머스 시그니처 킬리 페달을 리뷰를 했던 것처럼 이 엠바고가 걸려 있고요. 아마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물건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저희는 꽤 빠른 날짜에 먼저 이 제품을 받아보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오늘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장점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블루스 디스오더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 회로를 결합하여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 네 가지 다른 음색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 네. 라고 합니다.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와 OCD의 네.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세 개의 노브와 두 개의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토글이 두 개가 달려있어서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. 굉장히 간단합니다. 네, 일단 이 외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. 사용 네. 방법을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톤,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. 드라이브,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. 레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. BB, OC 토글, 블루스 브레이커와 OCD 중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OCD, OCD 쓸 수도 있고요. 블루스 브레이커, 블루스 브레이커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OCD, 한쪽에서 블루스 드라이버를 쓰는데 토글을 반대로 돌리게 되면 체인 순서가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, 멋진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네. 할게요. 좋습니다. 네.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한 상황이고요. 일단은 네, 다 둘 다 비비죠. 네. 아, 네. 요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볼륨만 조절을 해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이 블루스 브레이커 특유의 네네네.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반대로 이제 둘 다 OCD로 네. 좋습니다. 이 우연찮게 이 블루스 브레이커도 마샬에서 다시 네.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OCD 같은 경우도 그죠? 풀톤이 부활하면서 다시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23년부터 24년에 걸쳐 가장 뜨거운 두 개의 페달이죠. 그죠? 약간 이게 그 우리가 이펙터 시장을 보면 약간 네.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타임에 예를 들면은 뭐 튜브 스크리머 그쵸, 계열의 복각이 쏟아졌다가 예,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아니 뭐 복각 제품이 뭐 늘 있었잖아요 라고 하지만 네? 근데 그걸 떠나서 회사 분위기가 계속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. 뭐 회사마다 이 회의를 하는지 경쟁이 붙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뭐 패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올해 뭐 패션 칼라는 뭡니다 하면 뭐 모든 브랜드에서 맞습니다. 그 칼라의 옷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펙터도 그런
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지금 최근에는 OCD랑 이 블러스 브레이커의 어떤 영역도 자꾸 이렇게 탁탁 올라오는 맞습니다, 느낌이 있거든요.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저희가 최근에 어쨌든 이제 부활한 OCD도 네. 했고 이제 그 ODD 예, 오모드에서도 나온 걸 이제 리뷰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OCD 색깔이 좀 더 더 잘 나온다고 해야 되나? 더 이제 좀 개인을 가봐야겠지만 네. 그 특유의 그 약간 어느 정도 개인을 넘어가면 못 쓰는 네. 소리가 나는 그 지점이 왠지 좀 표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. 듭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토글을 그러면 이쪽을 블루스 브레이크로 변경해서 네. 사운드를 들어보고요. 반대로도 들어보고 디테일하게 한번 더 만져볼게요. 네. 요게 되니까 좋네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믹스에 쓸 수 네.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반대로 요거는 좀 먹네요. 네. 약간 좀 조절해 볼게요. 얘는 좀 더 줘야겠다. 하니까 조금 더 크리미해졌죠. 그리고 이제 레벨도 확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네. 같고 좋습니다. 이런 장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총 OCD OCD, 블루스 브레이커 블루스 브레이커, OCD 블루스 브레이커 블루스 브레이커 OCD 이렇게 네 가지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요 네 가지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노브로 돌려가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. 이 이펙터에 대해서 킬리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가 이게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기울어져 있어요. 밝게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노브도 굉장히 견고하고 케이스도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연주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편하게 연주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요즘에 나오는 킬리의 신 모델들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요 상태에서 그러면 OCD로 둘 다 변경을 하고요. 볼륨을 좀 줄이고 톤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. 네. 과연? 그죠. 과연 그 찢어지는 소리가 네. 날지. 제가 치고 있을 동안 네? 톤 노브를 반도로 한번 돌려주세요. 네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게인을 또 한번 네. 많이 높여볼게요. 볼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. 네.
그 제가 예전에 옷이 입으면서 야씨 이거를 아 멋있게라는데 네? 그 라이브 때 쓸 수 있냐 한 소리가 이 소리예요. 네네.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어떤 제가 네? 아까 치다 보면 중간에 계속 라든가 네? 이 저음에서 요거를 한 번씩 치고 넘어간 게 요때 네? 나온 배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려고 한 네?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네? 이게 올려볼까요?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네? 멋진 소리인데 이게 멋있어요. 그죠. 뭐 예를 들면 뭐 녹음해서 앨범에 어떠한 순간에 넣기에는 좋은 소리인데 라이브 때 이걸 하면 진짜 벙벙거려서 멋있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OCD의 좀 가장 멋진 소리라고 하는 게 요 정도 네? 좋습니다. 근데 이 오리지널 OCD, 복각된 OCD를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OCD 중에서는 가장 OCD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반대로 저희가 네. 블루스 브레이크 둘 다 사용을 할 거고요. 드라이브도 많이 줄이고 네. 톤도 많이 깎아서 좀 크리미한 톤으로. 네. 저는 계속 치고 있을 테니까 형님이 네? 편하게 던져 네? 돌려주세요. 좋습니다. 정말로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은총 씨 먼저 블루스 디스오더 오버드라이브 앤 디스토션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. 킬리가 선택하고 만들면 역시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드릴게요.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얘도 뭐 올라운드로 쓸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확실히 진정한 올라운드. 예. 네. 그리고 보면은 보통 이제 OCD를 이제 이거는 어쨌든 둘 다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 OCD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시원한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남성적인 뭐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파워풀한 힘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되게 공격적인 사운드, 펀칭감이 있고 시원하게 묵직한 한 방을 빵빵 치는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쓰죠. 근데 이제 OCD도 그러면 뭐 크리미한 사운드를 못 내나 그런 건 아닌데 OCD를 써서 굳이 크리미한 거를 하려고 하지 않죠. 차라리 그쵸, 다른 페달을 써서 크리미한 걸 하지. OCD는 그 영역에서 야, 너는 약간 남성스럽고 시원한 영역을 해줘. 근데 이제 블루스 브레이커도 들어와 있는 와중에 믹스 매치를 하니까 되게 묘하고 재밌는 톤도 나오고 이거는 정말 뭐 소울에서 락까지 못 커버하는 장르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뭐 아까 뭐 이제 소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스무스 재즈도 있을 거고 그냥 진짜 뭐 퓨전 재즈 네. 뭐 그냥 재즈에서도 어느 정도 비팅 시켜서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 영역 맞춰서 하면 될 거고 이거는 뭐 기타도 많이 안 탈 것 같고 뭐 다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주평 딱 이게 떠올랐습니다. 아이스크림 튀김? 아이스크림 튀김 드셔보셨나요? 아니요. 아이스크림에다가 반죽을 해서 튀깁니다. 그러면
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고요.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는데 보면서 안 녹나요 아이스크림? 안 녹아요. 순간적으로 튀겨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아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아이스크림 모양은 아니지만 자르면 흐르긴 하지만 네, 아이스크림이 맛있겠네요. 네. 이런 느낌이 든 이유가 이 약간 이 OCD의 시원함에 네. 그 주위를 블루스 브레이커의 따뜻함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. 블루스 브레이커의 크리미함을 OCD의 시원함이 또 크런치함이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. 그렇게 실제 세팅 가능하니까요. 네. 그래서 아이스크림 튀김이 생각이 났습니다.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인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시간 더 켈리의 신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.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